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에 방송된 JTBC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 질문 있습니다에서는 황우창 음악평론가가 흥과 한이 담긴 월드뮤직을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문답을 나누었는데요. 황우창 평론가는 특히 국악이 월드뮤직으로 사랑받을 요소가 있다라며 국악은 한국의 음악을 대표하는 장르이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공연 관객의 단 2%만이 찾아 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악은 끊임없이 진화 중이며 21세기 음악들은 전통과 현대를 콜라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것이 바로 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취타이다. 현대음악과 궁중행진음악이 어우러진 이 곡은 조회수 1억 4천 회를 돌파하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며 BTS 슈가의 사례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취타는 한국 전통의 음악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며 전세계 팬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7일에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는 방구석 디너쇼 화요일 화요일은 즐거워 특집으로 90년대 가요를 주름잡았던 현재 진행형 레전드 가수 체리나씨, 신지씨, 김종민씨, 백가씨, 천명우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천명훈씨는 데뷔 후 처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토크쇼에 나왔다며 올해 8월에 발매된 트로트곡인 명훈이 간다에 대한 홍보 열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로트는 4년은 보고 가야 되는 거라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소개한 천명훈씨는 이제는 NRG 활동이 부캐고 트로트 가수가 본캐라며 진지한 전향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천명훈씨는 이번 뮤직비디오는 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취타 뮤직비디오를 보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밝히며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명훈이 간다 뮤직비디오 감독인 슈퍼주니어 신동은 천명훈이 직접 발품을 팔아 장소 섭외를 했다며 다행히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왔다라고 밝혀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천명훈씨의 명훈이 간다와 슈가의 대취타 뮤직비디오 비교 영상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슈가의 음악인데요.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팝스타인 맥스가 2020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함께합니다. 오는 11월 25일에 개최가 되는 2020 AAA는 세계 최초 배우와 가수 부문 아티스트 통합 시상식으로 스타뉴스가 주최하고 모티브 프로덕션, 도르시 커뮤니케이션즈, AAA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을 하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전세계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명실상부 넘버원 글로벌 시상식으로 거듭났는데요. 이 중에서도 팝스타인 맥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맥스는 92년생으로 미국에서 데뷔한 팝가수인데요. 지난 1월 14일에는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하며 한국 팬들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슈가와 정국이 맥스의 러브 미 레스를 추천한 것은 물론 내한 공연에도 관람을 가며 친분을 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슈가와 맥스는 함께 NBA 경기를 관람하는 등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한 SNS에 같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맥스는 슈가의 믹스테이프 D-Day2에 있는 수록곡 버닛에 참여를 했으며 최근에는 슈가가 지난 9월에 발매한 맥스의 새 앨범 컬러 비전의 6번 트랙인 블루베리 아이즈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